네, 저는 사랑, 연애 믿지 않는, 예. 근데 타고난 바람둥이, 네. 피적으로, 예. 그렇지만 실질적인 연애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이론만 빠삭한 당혼남 역을 맡았습니다. 네. 사랑하는 남자한테 차이고 나서 트라우마로 인해서 현실에서 연애 포기자가 된 현직 커플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유정은 역할을 맡았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표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은 대본이 너무 재밌었고요. 그리고 제가 그동안 너무 장면물을 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조금 다른 연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그러던 와중에 훈남정음이라는 대본을 봤는데 대본 자체도 너무 재밌지만 너무 촌스럽지 않고 세련되게 그 로맨틱 코미디를 잘 풀었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 작품은 꼭 해야겠다. 그리고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출연을 결정하게 됐습니다. 네, 두 분 먼저. 네. 저는 민규 오빠랑 7년 전에 내 마음 등이라는 작품에서 이제 같이 남배로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시트콤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막 정극할 때 되게 연기에 대한 그런 열정이 지금도 많지만 그때 진짜 막 많을 텐데 민규 오빠 보면서 아 연기를 정말 너무 디테일하게 잘하는 오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런 기억이 많은 오빠고 또 굉장히 연기는 되게 계산적이고 디테일한데 또 되게 편하고 너무 좋은 성격도 너무 좋고 그런 오빠로 어떻게 저렇게 계산적인데 성격은 또 저렇게 여유롭고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런 제목도 있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. 저한테 작품이 들어오기 전에. 네,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신기하다 이러고 민규 오빠가 됐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고 집에 갔는데 이제 대본이 저한테 들어온 거죠. 그래서 정말 생각 없이 읽었어요. 근데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민규 오빠가 이제 캐스팅돼 있었는데 그냥 너무 좋았어요. 네. 아니 뭐 사실 정음이랑의 호흡은 오래전이긴 하지만 좋았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번 작품을 하면서 상대방 연기를 보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제 쪽이 찍을 때가 아닌 정음이가 찍을 때도 너무 기분 좋게 보고 있어요. 아 상대방의 연기를 보면서 아 너무 기분이 좋다라는 생각을 들기는 의식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한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케미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맞고 그래서 정말 재밌는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자, 남사친 우리 저희 드라마 편하게 그냥 치킨 먹으면서 보시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네 그날 밤 좋은 기분으로 잠들어서 그 다음날 또 회사 생활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쁜 동화 같은 어른 동화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런 예쁜 드라마가 네,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네, 많이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그래요. 네, 건네주십시오. 네, 한 번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